예, 박수 치시던 얘기입니다. 우리 그 저, 뭐 말씀 안 드려도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 너무 잘하시던데, 예, 음악회에 오면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 그 생각 안 나면 그냥 브라보 하시면 돼요. 브라보 해서 열심히 예, 박수 좀 쳐주시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작품은 김경자 화백님이 Natural Rhythm이라는 주제로 계속 그 작품을 내시는 것 중에서 제가 세 작품을 부탁드려가지고 오늘 화면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좀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꽃 뒤에 배경이 뭐 밑에도 이렇게 보이죠? 이게 지금 음악의 악보입니다. 악보. 그래서 악보와 자연, 그리고 꽃 그림을 같이 엮어서 우리 아이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음악회와 아주 콘셉트이 찰싹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 이 그림은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절로 희망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저희는 이제 매달 그 살롱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살롱음악회는 한 30분, 40분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살롱음악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 살롱음악회는 음악과 미술을 같이 조화를 해서 피카소 작품도 띄워서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고고 작품도 해드리고 여러 화가들의 작품들을 그동안 많이 믹싱을 해서 음악과 미술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음악 살롱마켓을 매달 진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선물해 주신 김경자 화백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화백님입니다. 리듬이라는 그런 테마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자연의 리듬과 인간이 만든 악보의 리듬을 제가 병합시켜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마치 음악이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끔 제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이 윤장신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영상으로 띄워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